아직도 그 집에를 못 들어갔단 말입니까? 아, 대체 왜요? 내가 무슨 염치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겠습니까?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는데. 어머니도 참, 아예 수저에 밥을 퍼서 입안에 넣어드려야 잡수시겠습니까? 마마, 그러지 말고 새 집을 한 채 사주세요. 그건 안 됩니다. 아, 사람이 죽어나간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라고요? 그러니 더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지요. 그래야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사라집니다. 어머니, 내 가슴에 대못이 박혀 있어요. 나는 소실에 소자만 들어도 아주 이가 갈립니다. 나는 뭐 안 그렇습니까? 그러니 그냥 제발 그 집으로 들어가 사세요. 그년 대신에 안방을 턱하니 차지하고 앉아서 안방만이 맹세를 하시라는 겁니다. 그래야 내 가슴에 못이 빠집니다, 어머니.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서 사노? 다 큰 자식들 보기도 그렇고. 아, 나 보면 지혜미 왼수라고 그냥 고리 눈을 하고 노려볼 텐데. 아, 나도 모르겠다. 아, 그날 되는 대로 살면 되지 뭘. 저러니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살았지.